다 함께 기도 올립시다. 보좌 위에 계시는 아버지여,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는데, 창세전에 마지막 아담으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부어서 사랑의 종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게 되었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독생자 사랑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동서에서 많은 이방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나이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할 때에 흑암이 팽창하니 따르지 못하고 성령님이 혼자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악마는 득세했고 야곱은 미약해서 미처 양이 목자도 따르지 못하고 뒤처져서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로 더불어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밤도 말씀 밝혀 주시고 잘못을 깨닫고 성령님들을 따라서 순종하는 남은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서 2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벌을 돌이키지 않는 내용이 이 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열지파를 향하여 아못을 보냅니다. 그 보내는 목적이 용서 없는 심판이 오니 다름질 좀 잡으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총제목이 용서 없는 재앙과 새 시대. 구약은 교훈입니다. 종말을 위해서 보여주고 고하고. 그래서 이제 말라기 때 문 닫고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와서 하나님 아들이 위에서 와서 땅에 아담 범죄로 사탄에게 뭐 범하지 않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나 이방이나 똑같아요. 죄 짓는 데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마귀 때문에. 그래서 1장에서는 교회의 애통할 죄가 무엇이냐. 초장, 목자의 초장. 그렇게 하나님 보낸 종들, 사사시대나 선지시대나 구약시대, 아모스시대에 아모스만 참 선지지 그 외에는 다 가짜요. 근데 가짜가 진짜 같아. 그 항상 진짜가 몰려요. 가짜가 득세해요. 그렇게 마귀가 그만큼 강교하고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말씀은 남을 압박하는 죄. 이건 마귀입니다. 성령은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복받으라고 인도하지. 마귀는 절대 복을 받지 못하게 남을 압박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압박받고 있어요? 잘 몰라요. 알긴 아는데 말 못하겠다. 압박하는 것은 중생 받고도 압박합니다. 약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분명히 물이 필요합니다. 육신도 영적도.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잖아요. 그 말씀이 없는 심정은 사막 같아요. 아주 삭막해. 짜증스러워. 웃음이 없어요. 김정은이 웃습니까? 이번 제 애비 제삿날 얼굴 간사한 거 보세요. 뭐 골이 났는지 꼭 멧돼지 같아. 살만 쪘는 거 얼굴이 돌아가. 일주기 때는 천진난만에 몰라가 어린 것이 웃더라고. 근데 이번엔 좀 철이 들었는지 좀 얼굴이 하가 잔뜩 나더라고요. 막 걸리면 죽는다 아니죠. 고모부도 없고 뭐 이제 아무도 없다. 걸리면 그냥 직결 재판으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좀 그 마귀가 참 무서워요.
그 멀지도 않고 우리 38선 올라가면 거 있잖아요. 맨날 보지요. 그도 한국 텔레비전 이상해. 그 뭐 좋다고 맨날 보이죠. 뉴스 때마다 무슨 사건인지. 그 잔인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입니다. 그 마귀는 이의 뱀은 하나님도 없고 아담도 없고 뭐 닥친들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남을 잘못 지도하는 거요. 죄입니다. 오늘 종교인들이 이 길이 아닌데 다른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오늘 협상주의인데요.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않는 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긍휼이 없는 죄, 또 침략적인 죄, 1장에서 말씀했고요. 이어서 2장은 열지파가 지금 해결 못해서 아수르 원수의 국가에 390년 끌려가야 됩니다. 대선지 에스겔 4장에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죄 때문에 끌려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말씀하시고 2장에서 잔인한 죄입니다. 잔인. 그런데 사마리아에게 보낸 아모스가 왜 모압에 대해서 예언합니까? 모압. 모압은 갈로 바깥에 있는데 마귀 떼들인데 마귀 떼들이 짓는 죄를 교회가 짓는다는 겁니다. 예? 바꿔 말하면은 오늘 세상에 불신자가 짓는 죄를 신자들도 짓는다 그 말아요. 예? 불신자는 불신자고 신자는 달라요. 족보가 달라요. 근데 불신자들 하는 일을 집사도 잘한다. 교회도 잘한다 이게. 오늘 불교의 대표자가요. 성탄 메시지를 보냈어요. 축하 메시지를. 메리 크리스마스. 어? 그 무슨 생각 있는 것 같아. 어? 그 4월 초파일날 박종호 목사 아니겠는데 답사가 답장이 온 거예요 이제. 예수는 사랑인데 석가도 사랑이다. 자비니까 똑같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자 이거지. 좋은 일 말하자고 구제 말하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로 세상은 둥글둥글 사탄이가 다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우리는 너하고 상관없이 메시지 하지 말라고 답장을 보내야 될 겁니까? 가만히 있어 좋다고도. 솔로몬이가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이방의 국가의 왕들이 딸을 보내. 우리 딸하고 결혼하라고. 그거 안 받아야 되는데. 응?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단 말이야. 남자 치고 여자 뭐 처녀 오마 좋다 그랬지 싫다 합니까? 또 왕의 딸인데 공주인데. 예? 남반에 공주가 시집온다면 반대할 거 받아줄 거예요. 예? 이혼영 집사 나 좀 봐 일로. 아, 애급에 공주가 시집온다면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예? 안 받아줘? 돈도 매가주는데 금도 가주는데.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 못 이깁니다. 우리는 남의 말하기 좋아서 하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 만나면 혼장납니다. 솔로몬 만나면요. 네 땅에서 내 말 망했지. 나 자가 처먹었다고 말 망했지. 니는 몇 번간 넌 내 동생 아니냐 하면 꼼짝 못해요. 그 구약의 결혼은 실질적인 육체적인 결혼인데 신약은 이 개념이 달라요. 마음의 결혼이에요. 마음으로 잘난 내 하면 결혼한 거야. 그 텔레비전이요. 결혼 중에서라니까 이거예요. 결혼 중에서. 응? 그렇게 탤런트 배우들이 순환을 당한 것은 이 스마트폰으로 막 거짓말 막 터트려 가지고 무슨 성매매 혜택에서 고소했다는 게 지금요. 예? 그렇게 이 세상 유명하면요 욕도 많이 먹고 또 누명도 쓰게 되고 또 좀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다. 그 전부 사탄 역사인데요. 그 탤런트요 출세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출세가 그게 아닙니다. 세상 출세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출세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모스 동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모스 외에는 하나님 안 써요. 동을요. 그러니까 모압을 들어서 알려주는 거지. 그 우회적으로 직접 말하면 안 들어요. 그 옆에 사람 말하고 이렇게 하면요. 바위같이 들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들었느냐. 이미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을 잘라내서요. 솔로몬 신하를. 그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약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있다면요 의인이 나오는데
구약 4000년 동안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을 예행연습한 거예요. 소운동한 거예요. 그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읽고 들어도요. 여러분 스스로 회개 못해요. 회개의 몫은 성신님이 맡아놓은 거예요. 그 성신이 지금 여러분 위에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보세요. 탄식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거든요. 선악과 진로. 그래 성령은 우리를 끌고 가야 돼. 책임이. 그게 말 안 듣잖아요. 그 혼자서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저 물건이 언제나 올랑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성령 종교인데 흑암이 오기 전에는요. 회개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130년 역사인데 초대교회 회개 많이 했습니다. 평양에 신학교가 생겼대요. 학생이 3명, 4명이요. 많아야 적어요. 적잖아요. 지금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1년에 뭐 만 명씩 나온다는데 목회할 자리가 없어요. 그 목사가, 노는 목사가 60명, 60%예요. 거의 다 놀아요. 그 목사는 많은데 목회 물으면 안 한다 해. 그 무슨 목사냐고. 목회 안 하면 목사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무슨 뭐 물어보면 나 아무게 목사 당신 목회 그럼 말하면 안 돼. 난 목사인데 난 가짜입니다 해야 되지. 가짜잖아. 목회 안 하면 가짜잖아. 응?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에돔과 싸워 이겼는데 모압이 참 그 노세 딸들이나 잡족이거든요. 그 잡족이 귀신족입니다. 귀신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잡족은요. 그래서 에돔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럼 사람을 죽이면은 땅에 묻어줄 때가 아니요. 이거 화장을 시킵니다. 아, 못 쓴다고 불로 태워버린다고. 그게 잔인한 죄란 말이요. 대적이 죽었으면은 됐지. 그만하면 됐지. 화가 안 풀려가지고 죽은 송장을 다시 또 불태워서 가루를 만든다. 이번에 북한의 장성태이가 죽은 후에 뒤를 모릅니다. 불태워서 가루를 날렸는지 그들이 하는 말이 이놈은 땅에 묻힐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게 총살시켜서 아마 화장해서 날릴 것 같아. 그래서 그 마누라 김경기가 나오질 않아. 뭐 몸살 났는지 뭐 충격받았는지 지 신랑도 못 지키고 죽기 전에 또 이혼했다 해도 그 김정희가 참 머리 좋은 놈이야. 이혼하면 남이거든. 남은 고모부가 아니요. 이혼할 때부터 남이야. 그러니까 죽여도 괜찮다 이거죠. 지독한 놈들이요. 그래서 모압의 서너 가지 죄를 말하는데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제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죄가 솔로몬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사마리아로 갔다 그 말아요. 요즘 참 누수가 겁나죠.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였어.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였다고요. 뭐, 누수 못 봤어요? 예.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죽인 건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죽이거든. 근데 아들이 아버지 죽인 건 이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야. 아버지가 조금 정신이 돌아가면 자기 찾기 죽이는 거는 뭐, 마 있는 일이지. 근데 역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이건 저주받을 죄거든요. 아담의 가정이 왜 저주받았느냐? 하나님 버린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했는데도 먹었다. 그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언을 읽고 듣고인데 안 읽고 안 듣으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이거 안 읽고 안 들으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콩나물에 물 안 줘도 잘 크죠. 예? 콩나물에 물 안 줘도 잘 큰다께요. 요즘은 옛날은 안 됐지만은 요즘도 물 안 주면 안 돼요. 농부들은요 봄철에 들에 가서 이슬비 내릴 때요 곡식이 자라는 게 보여요. 막 흔들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도 늦은 비, 이른 비 받아서 영이 자라나야 되는데 비가 내려도 안 받는다. 뚜껑 덮어놓고. 이렇게 지금 피곤이 왔어요. 심신이 피곤하다니까요. 영적으로. 가라다. 목이 가라다. 그 목마른 자 나오라. 물로 나오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신앙은요, 차이가 납니다. 잘하는 사람 있고, 떨어진 사람 있고, 난쟁이 있고, 키 큰 사람 있고. 그 여러분 좀 잘하는 편이요, 난쟁이요. 네? 영적 상태가. 그럼 성경 보고 싶어요? 읽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간절해요? 오늘 수요일이죠? 안 웃긴데 수요일도 왔죠? 네? 그럼 수요일 때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 나는 말씀 읽으러 왔습니다. 솔직히 읽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본문대로. 그 이건 하나님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욕하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종 요조님께만 회개시켜야지 아무나 안 됩니다. 그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왕권교회입니다. 왕권교회. 예? 그 마귀는 여기 가지 말라고 반대합니다. 영의 삶이 커요. 왕 못될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아무나 교회 못 와요. 그래서 남종 요조에게 신을 죽이려 약속했으니 만대를 정했는데 정해졌어요. 숫자가. 그 떨어진 사람도 자기도 모릅니다. 왜 떨어지는지.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사야 17장에 감람나무 흔들면 다 떨어지잖아요. 먼 가지 끝에 2, 3개, 4, 5개. 3개로 다 모으면 14만 4천 명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구원을 정해놨어요. 야곱의 12지파 1만 2천 명씩. 거기 안 속한 사람은 자동 자기 밖에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랬느냐? 인간은 다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만 부어주면 초막절에 안 될 게 없죠. 아, 뼈다귀가 지금 변화체 되는데 안 될 게 있습니까? 그 에스겔 37장 아닙니까? 뼈다귀가 바짝 말라 딸가다 소리가 나는데 말씀을 던졌더니 큰 군대가 되더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에 변화성도 구원인데 선택받으면요. 어딘가 모르게 다릅니다. 말씀을 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많이 읽고 집에서 통독하고 어? 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사람 말 안 듣고 세상 보지 않고 외로우나 즐거우나 고독해도 혼자 갑니다. 그래야 주님 따라간 사도들 선지자 똑같은 길이 돼요. 뭐 세상에서 멋있게 뭐 세상 사나이 출세하고 뭐 부귀영화 누리면요. 그 벌써 송아지 강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이 땅 다 줘도요. 안 받아야 됩니다. 예? 주님 일 위해서 받지 그 외에는 받지 마세요.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무슨 기부를 한다. 돈을 준다 해도 주님 일을 하려고 받아야 되지 그 외로 받으면 그 돈이 나를 죽이는 죄가 됩니다. 돈이 악의 뿌리가 돼요. 사랑한다면은.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금송아 따라서 금송아지. 예? 마귀 우상 따라갔다니까. 그래서 살 길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390년 다 죽고 제 2세가 태어나서 헬라 오기 전에 메데파사 끝에 돌아다니 다니 10장에 나온다고요. 2절에요.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렇게 사마리아도 아수르가 불태워 세 번 잡아갔잖아요. 그리 요새 궁궐들을 사르리라. 궁궐은 왕궁이잖아요.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지 모압 하나님 아닙니다. 암몬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웃 나라를 멸망받은 국가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왜 논하느냐 하면요. 사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보려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아셔야 돼요. 어제 기독교 방송에서 그거 했잖아요. 성지순례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 설교 중에 이런 말 합니다.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고난이 많어. 근데 그런 사람에게 줄 성경 구절이 어떻게 해?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하나 찾았대. 논파리 이파리. 그 사람 내가 속을 아 당신은 사도다. 사도는
고난당할 때 줄 말씀 없어요. 왜? 선지서에 다 있거든요. 고난 이기는 것은. 나는 전부 고난 이기는 말씀 하잖아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모든 예언에 남은 말씀, 환난을 통과하는 말씀 때문에 고난을 안 당하면 왕권이 없고 고진감래인데 고해를 지나가는데 지금. 그게 사도들은 시뿌린 복음이 때문에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는 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도 되지요. 위로고 되지요. 근데 왜 고난 당하는지, 그 구약의 왕권은 다 고난 통과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고난 없으면요, 왕이 안 나와요. 그 얘는 고난 당하겠어요? 남을 괴롭히겠어요? 이거 대답 안 하시오? 고난을 당하겠는지, 남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늘까지 어떤 일도 많이 했어요? 남을 많이 찔렀어? 많이 찔렸어? 찌르는 거는 찌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찔리는 거잖아. 많이 찔려야요. 멸류관 상이 많대요. 그 월급 주고 찔러켜보세요. 한 달에 100만 줄게. 나 10번만 찔러라 하면. 그런 사람 없어요. 돈 줘도 안 찔러요. 그 마귀는 가만히 있어도 찌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는 사람은 자꾸 찔려 이래. 가시밭길이요. 가시밭길이라니까요. 왕권 받으면 좋아요? 왕권 좋다 캐? 그 받으려고요? 그 길로 가야 되지 그래. 왕권 받는 길이. 남을 도와줘야 되지. 남을 도와주는 게 왕권 받는 길입니다. 남 살리는 길이고 남을 죽이는 것은 뱀입니다. 육자백입니다. 그래 잔인한 일을 저질러서 아수르 잡혀갔고 하나님 백성들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법을 멸시했다. 율법을 4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유다가 또 나옵니다. 유다는 사마리아가 다릅니다.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유다는 남쪽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입니다. 그 아모스는 유다에 사는데 하나님이 사마리아 보냈습니다. 그 다른 나라 잘못을 말하면은 깨닫지 않겠나 그런 건데요.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그 율법을 멸시한다 하거든요. 율법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다. 진리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도 나도 진리다.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도 진리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성령은 진리다 말이요. 진리가 뭐요? 참 이치다. 참 길이다. 그게 말씀을 율법을 예언서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것은요. 이건 용서 못 받을 일입니다. 그 마태 12장 31절에 성령 해방죄입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이 책임을 졌지만은 진리를 거스리고 말씀을 버리고 예수가 말씀인데 예수를 안 따라간 것이 용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이 우상이 거짓 것이 1번이 뭐요? 우상이죠. 그럼 아담도 우상 숭배인데 계속 우상을 따라가요. 미혹하였습니다. 그게 마귀한테 미혹을 받았다. 그 미혹을 받고 또 미혹 받은 사람 또 미혹합니다. 이거 곰팡이 같이요. 곰팡이 가면 생기면요 쫙 퍼지다가 요즘 동물 AI 하면서 저도 독감이 있죠. 저쪽에서 많이 죽는다 캐 지금요. 겨울에니까 그 이상한 병균이 닭이 죽는 병이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거기 불 탔는데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세 번 바벨론에 잡혀갈 때 시드기야 왕때 4년에 불탔잖아요. 시드기야 11년 4월 달에
자,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예언의 말씀 자꾸 들으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뭐 공격하는데, 여러분, 죄를 덮어쓰고 죄 통에 빠졌는데 사는 길은요, 두드려 패야 됩니다. 두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책망. 솔로몬이가 최고의 사람인데 뚝 떨어져 타락이 돼가지고 잠언서를 쓸 때에 잠언 솔로몬이 썼어요. 성신이 와서 성신 반사도 타락이 돼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없이 여기지 말라고. 사랑하면은 징계를 주는 거야. 그 하나님은 선악과 안 만들면 문제가 없는데 만들어 놓고는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래서 공의에 따라서 따먹으시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신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다. 아담의 선악과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게 뭐요? 공의의 사랑이다 말이에요. 법적인 사랑이다. 그 예수가 사람인데 죽으러 왔다. 피 가지고. 신은 피가 없잖아요. 영은 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물은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피를 가지고 도성이신에서 첫 아담의 범한 죄를 걸머지고 죽으러 왔다 그 말이죠. 그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사랑이 최고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요, 그 다음 두 번째 피로서 말씀을 또 먹어야 돼. 그 말씀 못 먹으면은 몸은 변화가 안 돼요. 영혼은 구원 받았어도 그 세실에 못 가요. 무궁세 갈 수 있어요. 아담도 무궁세 갑니다. 예? 예수 피를 덮어 쓰고 이름 가지고. 그 무궁세에 갈 사람 따로 있어요. 선택받으면은. 또 세실에 갈 사람 따로 있어요. 육체 선택받으면은. 그 하나님은 완전한 신인데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을 죄지고 주는 거 보면 가슴 아프다는 거죠. 5절에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궁궐같이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모세 때 왜 만나 먹고 죽었습니까? 강야에서. 왜 반석에 물 먹고 왜 죽었어요? 가나안 목자를 줬는데 가나안 목지는 안 보이고 애굽만 보이더란 말이에요. 애굽이 뭐예요? 애굽이 궁궐이란 말이에요. 궁궐이 뭐예요? 부족이 없어 잘 사는 겁니다. 부족 없이 잘 살아. 신앙은 부유하면요 분명히 타락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마다 가난한 사람이 교회 생기지 부자는요 내몰래라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돈 안 내니까 자꾸 월정 거문해 그러고 자꾸 부흥해가지고 돈 거둘려 하잖아요. 부흥하면 또 퍽퍽 나옵니다. 부흥사가 막 공갈치거든 와서. 예? 부흥에 가봤어요? 그럼 부흥사가 그날 갑자기 이 본교 목사 자동차도 사주고 뭐 그렇게 하지요. 월급 돌려주고 해야 안 해요? 나도 많이 가봤다고. 그걸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흥 안 하면 목회자나 교회 살림을 말씀대로 잘 못 삽니까? 못 살아요. 부패가 돼가지고. 그래 교회는 항상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목사는 월급 올려달라 그러고 당에서는 안 오르자고 해서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거 성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성경 하면요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법인데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한 400년 있다가 300년 지나다 606년에 박살났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가 1030년에 왕되고 솔로몬이 1000년쯤 왕돼가지고 960년에 왕돼가지고 선지가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750년에 예레미야가 600년에 해결해가지고 다 아담같이 죽었습니다. 그럼 오늘 기독교도 2000년 역사인데 지금 다 죽은 상태입니다. 어둠이 덮였어요. 죽은 목숨입니다. 육체를 살리려고 때 따라 세일을 줬는데 다른 줄 줬는데 다른 줄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부천 목사님이 우리 계시록을 체크를 한 받았던가 봐. 그래, 그 뒤에 보니까, 서적이 나오니까 오늘 전화가 와서요. 그 다섯 건 보내있어요. 그걸 올, 묶어 보냈는데 벌써 5만이 들었더라고요. 돈 보내고 다섯 건 보내달라. 예? 그 장미근 목사인데 그 자기 모르는 게 있으니까 그 좀 공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 돈 안 받으려고 하다 이미 입금해 돌릴 수는 없고 다 놓았는데 목사는 돈 안 받고 주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 만든 동산인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왜? 뱀이가 죄를 심었으니까 하나님 더러워 못 살아. 그래서 또 쫓아내고 이 땅을 저주를 줘가지고 가시밭이 되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농사 짓고 여러분도 땀 흘리죠. 그거 죄값입니다. 애기는 딱 붙니까 그거 죄값입니다. 성경적 아닙니까? 그럼 애기 나도 안 아픈 시대가 있습니다. 어디요? 새 시대 가면 애기가 재밌게, 자꾸 재미있게 많이 놓지, 그리 뭐 아프면 놓겠어요? 그건 나이도 없고요. 뭐, 1000살 먹어도 애 놓습니다. 네? 뭐 그런 소리겠노?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은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죄. 그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옆에 사람을 괴롭힌다. 돈만 생기면은 못할 짓이 없다. 응? 청부살인 있잖아요. 돈 받고 사람 죽여준다. 응?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자, 예수님이 보면 의인이죠. 가르치다가 은 받고 팔았어요. 30개. 요셉도 하나님이 세운 장자인데 형제들이 은 20개 받고 팔아먹었어요. 장사꾼을 팔아먹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형제들이 팔아먹어요. 가르치다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요? 선생과 제자 관계요? 그럼 제자는 선생을 지켜야 되잖아. 예? 근데 제자가 선생을 팔아먹어서 그 귀신이잖아요. 귀신이죠. 그 수르바벨처럼 파는 사람이 있어요? 돈 좀 벌어서 팔아서? 팔아먹으세요. 네? 귀신이잖아요. 그 이 재단을 위해서 땀 흘린다. 물심양면으로 나는 봉사한다는 그게 기둥이지. 예? 그런 마음 없으면요. 여기 와서 죄 짓습니다. 예? 죄 지어요. 아나니아 사피라 같이. 예? 우쭐해가지고요. 덜렁덜렁 하다가요. 푹 빠져버립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또 신앙 커리를 받고 옛날에 신도 귀했던가 봐. 요즘 신이 싸죠? 여러분 집에 신이 뭐 10개 넘지? 네? 그렇게 부자 됐단 말이요. 옛날에 신 한 커리 놓고 살았는데 양복도 한 분 입고 살고. 요즘 경제가 부흥돼서 신발이 많잖아. 근데 신 한 커리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아먹었다. 그 물질주의잖아. 물질주의. 물량주의로.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참 어렵게 사는가 봐. 자기가 노동해서 살 작정해야 되지. 남의 걸 뺏어먹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 티끌이 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먼지는 먼지. 그 남의 것을 탐냈다. 남의 것을 가져갔다. 탐내나 탐심이 선할 거거든요.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사람, 겸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의 길을 가로막는다. 몰라줬다 그 말이고, 또 부자가, 이 아버지 아들이 부자가입니다. 예? 아버지 아들이 부자가니요. 부자가요,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창기집에 아버지도 가고 아들도 가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거는 육적인데요, 그때는, 구약은. 지금은 따부시십니다. 따부시시, 뭐, 할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다가, 손자 목사도. 그게 음녀라했어.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탔어. 그게 부자가 한 여자에게 다니는 그런 말이 돼요.
영적으로 종말에 모든 단 옆에서 이 단은 금송아지 단인데요. 오늘은 협상재단. 전당 잡은 어디에 누우며 전당물이란 것은 돈이 필요할 때 물건을 맡기고 돈 빌려 쓰고 돈 가지고 가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에서는요 돈을 빌려줘도 겨울에 얼어 죽으니까 옷까지나 그런 거 이불 같은 거 맡겨놓으면 돌려줘야 돈 안 줘도 줘야 됩니다. 그래도 돈 안 주면 안 주거든요. 그럼 얼어 죽었다. 그럼 그 사람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누웠다.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 이기주의죠. 다른 사람만 생각지 않고 나만 편하게 살면 된다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 다음 9절은요, 7절, 8절은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9절은 능력의 역사를 보고도 무시하는 일. 그게 마귀에게 끌어가면요, 하나님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모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름질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리 외쳐도 쫓아내버려요. 그 8장에, 7장을 쫓겨나죠. 그 8장에 쫓겨난 아모스가 심판해버렸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물과 양식을 능력하겠다 하지만은 앞으로 말씀 기다릴 때 다 죽는다. 그 말이죠.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아모리는 아브라함이가 받았던 기업의 땅, 가나안 복지 일곱 족속 중에 한 집한데, 약속대로 여호수아 갈렙에게 십계명 줘가지고 법궤를 만들어 메고 가서 일곱 족속 쫓아내서요. 하나님 약속시켰습니다.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20세 미만 어린애들하고 여호수아 갈렙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 땅에 400명만 더 간 거예요. 그 약속 지켜, 너희는 왜 내 약속 안 지키나, 그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사랑해서 약속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금송아지 따라가고 하나님 버리냐, 그 말이죠. 율법을 왜 버리냐, 그래서,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발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출애굽했죠. 400년 만에. 40년 동안 강야에서 인도하고, 40년이 시험기간이에요. 40년에 어른들 다 떨지고, 두 명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 강야에 나와서 태어난 44 됐겠지, 이제. 40년 됐으니까. 그 사람들만 여당 안 건너갔다고요.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 뺏어줬어요. 약속대로.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나시르는 구별된 사람인데, 사사들, 삼손 같은 사람들은 포도주나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 법이 나시르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게 해서 지켜야 되는데 삼손을 못 지켰어요. 삼손의 가정에서 동네에서 그치 마음대로 살다가 눈알 빠지고 망신당했잖아요.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예수가 찾아와서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죠? 마누아죠? 그 외인 사람이 와서 당신 내년에 아들 놈인데 궁금하잖아. 당신 어디서 왔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데 당신 누구요? 하니까 나는 내 이름은 기묘다. 그랬죠. 기묘지요. 기묘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 이사 몇 장 있어요? 9장. 6절이죠. 처녀가 아들 놓으면은 한 아기가 왕이 될 때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 이름이. 그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마누아의 집에 와서 너그 집에 내년에 아들 준다. 삼손이다. 머리카락 짜지 마라. 포도주 먹이지 말라. 근데 했단 말이요. 알려줬는데도. 왜? 선악과는 못 이겨. 선악과 이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죄 안 지고 삽니까 지금? 네? 아, 대답 좀 해봐요. 짓고 살아요? 그 봐.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게 지으니까 하나님 방법이 초막길로 두드리 뽀사 가루를 갈아가지고 다시 만든다는 게 그것이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되는 역사라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몸은 죽은 몸입니다. 그렇지 않고 늙어가잖아요. 많이 늙었죠? 자꾸 늙죠? 늙지 마세요. 왜 늙습니까? 예? 왜 늙어요? 아, 조상 잘못 만나 늙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 만든 아담이 와서, 예수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이 말씀을 던졌다면요. 아, 구약 사람은 성령도 없고 율법 시대니까 다 죽었지만 우리는 성령 시대니까 성령이 할 것이니까 십장성과 1절 같이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걸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왜 새롭게 안 나와? 드렸는데 그거 집어세요? 어디? 아침 자리 몇 시야? 9시지? 8시야? 왜 새벽에 당해요? 이 동작구 사는 사람은 새벽에 다 나와야 돼, 무조건. 왜요? 아, 걸어와, 새벽에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서 걸으면 되나? 예? 뭐, 이유 있어요? 그럼 새벽에 다 안 나오면 나 혼자 설거 할까? 나도 안 해, 그만. 응?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시간이 가면 저 떨어져, 자꾸. 요즘 새벽에 거의 몇 명이 아십니까? 예? 말할까 말까? 여러분 생각 몇 명 같아? 5명? 7명? 그게 떨어집니까? 그만큼 영적 흑암이 왔다는 거죠. 힘이 빠졌다. 피곤하다. 예? 피곤한 사람에게 새 힘이 생기잖아요. 피곤에 잠겨 쓰러진 자 새 힘을 나려 사슴과 같이 뛰게 하옵소서. 그 극도로 이제 목이 말랐다. 그래서 소낙비를 줘야 되니까 늦은 비를 초막절에 5개월 때. 자, 하나님은 과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이 땅에 들어왔느냐? 사마리아야. 왜 들어와서 너희들 하나님도 버렸느냐? 아담같이. 왜 금송아지가 복이냐? 왜 돈 따라가느냐? 그 말이죠.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네?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럼 돈 따라가네. 돈 없어 산다면 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호사 갈리에 돈 따라가세요. 십계명 따라가세요. 십계명 따라가 십계명 예수잖아. 말씀이잖아요. 만나 먹고 반성 먹고 십계명 따라갔잖아. 예? 그 요단강 건널 때 뭐 돈 끌고 가세요? 뭐 그거 가면 다 있는데 뭘 끌고 가. 그거 가면 다 아직 준비해놨는데. 그게 세상 보지 말고요. 응? 이 구의사만 쳐다봐요. 구의사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예, 그렇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공동 책임이에요. 삼손이가 타락해서 블레셋에 잡혀간 것은 그 백성 전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야곱의 집의 죄를 책임지고 당신이 죄값을 치러 죽었는데 율법이 예수 죽인 겁니다. 그럼 사람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삼손 당시에 삼손도 예수 종인데 그 삼손을 못 지킨 것은 그 백성의 죄가 부패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나시린 보냈잖아. 나시린을 너 지도자 보냈는데 왜 지도자를 내가 못 지켰느냐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백성이 말씀을 버렸다.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인데 구약 사람들은 십계명 버렸다. 그 이계명 빼버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하는 거 빼버리고 가는 사람이 천지고 아닙니까? 지금 천지고 제 이계명 뺐거든요. 예, 두 번째 계명 빼고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개수를 10개 맞춰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야, 천지국 교황 좀 보자. 야, 어떤 놈이야?
어거스틴이 그래. AD 4세기 어거스틴이가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자 아닙니다. 악자입니다. 왜? 율법을 계명을 함께 빼먹었다고 삭제했다고요. 그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못 잡잖아요. 요즘 프랜차이즈가 교황이 하는 말이 규제가 없는 자본주의는 독재다. 나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당신 마르크스 주의야? 아, 나 마르크스 주의 아니고 나는 교황이야. 그게 헛소리 아니야. 헛소리. 그 다음에 13절은요. 환난을 피할 수 없다. 자, 하나님 십계명 떠나면은 죽어야 된다. 환난이 온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비유입니다. 흙을 누른 같이 이 시골길 있죠. 시골길. 시골에 비 올 때 리아카의 구름하에 곡식 싣고 가면요 길이 푹 빠지면 소가 힘들어. 예? 힘든다고요.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밭길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이제 한란은 오고 있어. 3대 하가요. 이 한란을 다림줄을 잡으면 철장에서도 승리하지만은 이 아모스 7장 7절에 다림줄 없는 사람은 못 삽니다. 그런데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다림줄이 왔는지 안 왔는지. 다림줄이 하나는 인이요. 구의사 재단이고 예언의 등불 세일이고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야 영이 삽니다. 예? 영이 살아야 육이 살아요. 영적 양식은 말씀이고 육신 양식은 오곡백갑니다. 어서 반말 있어요? 밥 맛있어요? 이제 가을이 지났고 겨울 오는데 너무 많이 잤으면 비만 되면 살찌니까요. 조금 잡수세요. 그 니가 조금 먹어라. 나도 조금 먹으려고 했습니다. 예? 육신은 이렇게 타락이 돼서 뭐 맛있는 음식이 좀 사모로 가지요. 강원도까지 가지. 그러면 영적 양식은 세계에서 하나 구의사밖에 없는데 등잔빛이 어둡잖아요. 엎드는 코데일 때도 그래 새벽에 안 나오고 잠자는 말이 되는가. 또 물어보면 또 핑계 뭐 누가 때문에 누가 때문에 누가 없어도 안 오대. 예? 그걸 핑계라니까 못 온다 그러지. 그럼 지금 새벽에도 그럼 3시 반에 일어나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확인하는 것도 새벽에 35명 만나 오더라. 그 변화가 변동이 안 돼. 만날 34명 만날 34명이 그 아주 고적으로 수다 찍은 거 아니야? 민지수사 그런 거 맞아? 고적적으로 수다 찍어 나서 TO를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꼭 34명이야.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민지수사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 숫자요? 아니지? 어른 잡아 찍어 놓은 거야? 그럼 뭐예요, 그럼 도대체? 만약 실제로 34명이면요, 포창해야 돼. 새벽마다. 안 빠지고, 졸지도 않고, 예배 참석했다는 거죠. 한란 터지면요, 정말로 기가 막힐 겁니다. 허살았다.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 그 미리 앞질러 말하는 게 예언 아닙니까? 예? 수레가 포장된 돌에 가면 힘 안 들어요. 달달달 가는데 푹 빠지면요. 푹 빠지면은 그 못 간다 이게요. 그 한란 오면 빠진다 이게. 한란이 빠져 죽는다는 거죠. 그 3대 앞에 하는 게는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돼요. 그 인으로 세운 재단에서 인을 주는데 이 말씀을 그리워해야 돼. 사모하고 자꾸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자꾸 들으면 좀 자라나야 돼. 만족해야 돼. 활을 가진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도 피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예? 용사가 도망갔는데 환난 못 피한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환난 보냅니까? 다림줄을 버렸기 때문에 죽으라는 거죠. 에덴 동산 다림줄은 생명가입니다. 생명가를 먹었으면 될 게인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습니다. 오늘도 다림줄은 세일입니다. 세일을 따라가야 받아먹고 따라가야
하를 3대할 피하고 노아 때의 다름주는 방주입니다. 맞죠? 아브라함의 집에는 할례가 최고입니다. 할례는 며칠 만에 받아요? 8일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8일 할례라고 성령이 알려진 것이 골로새 2장 11절에 그리스도 할례 곧 세례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세례. 그럼 노아도 150일 5개월 동안 방주를 탔는데 그 방주가 예수의 세례라 했어요. 그 베드로전서 몇 장에서요? 예? 베드로전서 몇 장에서요? 3장 21절잖아요. 물은 세례라고 예수 물은 곧 그리스도의 세례라 했어요. 그 그리스도 세례가 할례란 말이죠. 성령은 전부 주인공이 예수입니다. 아담도 예수고 모세도 예수고 이 성령 자체가 예수라니까요. 그게 8일 할례가 예수다 이 말이요. 근데 7일로 왜 가나? 7일로 7일은 저주 율법인데 율법이 안식주면은 예수가 올 필요도 없고 십자가 죽을 필요 없잖아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제 7일 안식 어디 갔어요? 율법에 요한은 제 7일 안식일 그날 예수가 어디 갔냐고요? 무덤에 갔잖아. 그게 죽음이잖아. 무덤이 사망이잖아. 그 7일은 사망이고 8일은 부활이잖아요. 그 쉬운 그 교리를 왜 모르고 목사들이 따라서 왜 7일로 가나 이 말이야. 그게 영적 흑암이었대. 영적으로 망했다 이 말이야. 육신은 멀쩡한데 영이 망했다 이게. 여러분도 육신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건강이. 네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돼. 영혼의 양식은 이 말씀이에요. 집에서 말씀 읽습니까? 말씀 읽어요? 밥 먹어요? 밥도 먹지? 말씀은 전혀 안 보지? 응? 통독기도 없지 또? 스마트폰 통독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진 핸드폰도 통독기 열 수 있어요? 있어? 난 또 통독기 새로 산대, 딴 거. 스마트폰 가지고도. 아, 스마트폰 아니고 일반 폰 가지고도 할 줄 몰라가지고. 통독기를 MP3를 샀어. 20만원 주고 그때. 내가 바보지요? 그 봐. 무식하면 그래요. 그래도 듣기는 매일 들어요. 이사야 한 권을 매일 한 번 만 들어. 나같이 이사해서 많이 본 사람 없어. 그 읽을 때마다 또 새로워져. 그거 참 영생양식이에요. 여러분 몸은 이미 썩은 몸이에요. 법적으로. 선악과 들어오면 썩어야 돼요. 흙으로 가야 돼요. 흙에 가면 썩어야 살아요. 썩잖아. 그래서 빼닥이 됐잖아. 근데 그걸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라 그 말이죠. 그 아모스서 읽으면요. 이 빼닥이가 변화가 됩니다. 그럼 3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 종에 가신 일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는 죽고 얼마나 살아야 되는데 죽을 사람은 이 말씀 관심이 없고 살 사람은 자꾸 눈독이 가. 예, 꿀 같은 말씀이에요. 옛날 꿀이 귀할 때는요, 꿀통만 보면 이제 그거 안 먹고 못 살아. 파내 먹어야 돼. 예? 그래서 부어리한테 쏘이면서도 꿀 따러 간다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꿀 같은 말씀인데, 먹어보니 좀 꿀맛 안 나요? 꿀맛 나요? 그럼 3장은, 죄를 깨닫도록 그럼 하나님이 때립니다. 보응합니다. 예? 이 설교 못 듣고 눈이 감기는 것도요, 매 맞는 거예요, 지금요. 답답하지, 영이. 이 멀리 교회 와가지고 졸다 가면 얼마나 영이 정말 고통스러워. 이 물건은 니 왜 제 해결 안 하고 자꾸 마귀한테 끌려가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왜 대답 안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렇게 해야 되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 친다했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 주려고. 때려. 때리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 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매가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보세요. 너희만 알았던 야곱을 무조건 택했다는 거죠. 그 택하기 때문에 때리가면서 복준다는 거죠. 근데 한란 시대에 버린 사람은 안 되고 택한 사람만 이 교훈이 먹히고요. 은혜 시대도 그 흔한 은혜를 아무나 받습니까? 은혜로 택한 사람 받아요. 응? 바울이 잘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11장. 은혜로 택한 사람. 엘리야 때 7천명이 있었듯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죄악을 보응한다. 살려주려고 때려. 여러분들 애들 야단치지요? 왜? 사람 잘 되라고. 예? 사람 같은 사람 되라고 때려. 부모가 자식을 안 때리면요, 그 자식 사랑 안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이 세상에는요, 의합된 사람이 없어요. 부부도 의합이 안 됩니다. 예? 몇 달, 몇 년은 의합되지만요, 의합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 기다리는 사람이 바보야. 왜? 어떻게 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데 하나가 됩니까? 자기도 하나가 못해서 야단치는데, 자살하는데, 응? 어디 공꼴 바랍니까, 그래? 응? 아니, 선악과 들어와서 전부 망가졌는데 뭐가 의합이 됩니까? 응? 그게 법적으로 사는 거지. 응? 뭐, 재미있어 삽니까? 법적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 이 말씀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네요. 구원자가 왔으니 영접해이다. 너네 양이니까 목잘 따라가라. 그런데 의합이 못 되면은 결국 갈라지잖아요. 그 엠마오로 간 부제자가요, 예수 부활을 안 믿어. 지금 도망가는 거야. 따라왔다가 예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 찾아가자 부활해서 그 길을 가면서 얘기해. 두 사람이 지켜. 여봐, 우리가 바라던 예수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틀림없지. 위로할 사람 맞지? 이제께서 했지. 그래, 그래, 그런데. 근데, 아이고, 생각보니까 맞아 죽어서, 그만, 장사 지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새벽에 가서 부활했다, 캐. 그거 진짜인지 모르겠다, 이게야. 그 예수님 가다, 너희들 둘이 하는 말이 뭐야? 당신 어디서 왔어? 당신 요즘 이 근일에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몰라요? 근데 뭔데, 거기? 아, 우리 예수가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살아났다, 캐. 그래서 해가 빠지니까, 동네 가서 잠자다, 잠자고 가자고 칸에 들어갔는데, 식사할 때 딱 기도하니까, 그 눈이 박아졌어. 근데 또 보니까 그 사람 웃으셨어. 갑자기. 어? 야, 우리 같이 오다 이해 간 사람 그 누구냐? 예수 맞지? 가자! 하고 가보니까 거기 있더라니까. 같이 동행해도 뜻이 안 맞으면 몰라요. 그 제자들이, 엠마 두 제자들이 예수와 마음이 맞았다면요, 도망 안 갑니다. 그래, 틀렸다기요. 그 구의사가 의합이 되면은, 이 구의사 하나님 초택에 의합이 되면요, 이 재단에 새벽에 안 빠집니다. 새벽부터 기다리지. 네? 네? 내 말 틀렸어요? 그게 의합이 안 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다기야. 그러면 갈 데 없을까? 역사를 할까봐 한번 와보지 뭐. 이왕 실패했는 거 뭐, 그저, 여기 역사를 하다기야. 한번 따라가. 그거 안 됩니다. 체험해, 체험. 이 구의사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구의사 놓고요, 금식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내 마음에 구의사가 딱 들어야 돼, 빛으로. 황금빛이 쫙 구의사가 쓰여져야 돼. 사인이 돼야 돼, 사인이. 나는 사인 받았다니까 머리가 뚫어졌어요. 금줄이 쫙 내려왔다니까요. 그나 어디로 도망도 못 갑니다. 여러분 도망가도는 안 가요. 갈까요? 왜? 용이 있단 게 찾는데 어디 가면 용이 없겠습니까? 용을 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용을 피하는 길은 다림줄이 있습니다. 그 다림줄로 용을 피하는데 언제 가면 초막절 되어야 되지, 그 전에 안 됩니다. 아무리 다림질 기회도 쓸때 쓰는 것이지 미리는 쓰지 않습니다. 그 지금은 전투에 감춰놨어요. 그 지금 마귀가요, 막 가면서 밟고 오면 밟고 막 계속 밤낮으로 참사하는 거예요. 그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예? 어떤 좀 도와주겠어요? 그 기도하세요. 성가 부르세요. 32장 수르바벨 역사하면요 마귀가요 오줌 싼다고만. 32장 성가 하나 부르세요. 그 이 재단을 위해서 부른 게요. 재단 성가라고요. 자, 하나님의 요구는 같이 복받고 살자는 건데, 의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합 들면은, 하나님께 드린 몸이잖아요. 10장 성가 같이. 종말 역사가. 내가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 버리고, 내 사상 버리고, 내 아는 지식 버리고, 기록한 대로 따라가면 하나가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된다. 3절에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맞습니까? 네? 여러분도 한 달, 두 달은 동행했다고 석 달 때 갈라져 있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옆에 사람이 내 몸 같은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내 몸과 똑같은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 눈 가보자. 나는 우리 교회 내 몸과 똑같은 사람 있다.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잖아. 처음에 만나면 뭐 좀 빵 사주면 좋다 하냐. 두 달 되면 이제 딱 갈래요. 그 인간이에요. 타락이요. 예수님은 안 갈라죠. 예수님은 죽어도 안 갈라죠. 그 인간은 고집불통이라.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요. 사자가 움힌 것이었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었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 내겠느냐. 원인이 없이 결각했겠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죄를 지으니 하나님 야단치는 거 아니냐. 내가 찾아와서 나와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이 너 우상을 안 버리느냐.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담이 선악과 따라간 겁니다. 그 죄가 왔어요. 5절이요.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에 치겠으며. 창해 아는 사람 있어요? 창해. 창해 봤어요? 창해 봤어요? 창해 못 봤어? 그 지틀은 봤어요? 지틀? 지틀 어떻게 봤어? 지 어떻게 잡아? 지틀도 여러 가지야. 통에다 잡아야 하는 것도 있고 스프링으로 딱 잡는 지틀이 있어요. 창해. 내가 쉬고 살 때요. 앞산 뒷산에 모든 산짐승은 내가 방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길러서 겨울에 잡아먹는 거예요. 토끼도 꽁도 다 내 거예요. 그 연구를 해야 돼. 그 짐승 잡는 짐승과 머리 싸움에서 짐승과 싸워서 내 머리가 앞에 가야 그 짐승 잡습니다. 예? 그 한 번은요. 토끼를 산골에 가면은 밀보리를 밭에다 심잖아요. 겨울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싹이 나요. 그럼 산짐승들이 그 보리나 밀을 뜯어먹고 살아야 돼, 겨울에도. 응? 그 내려와서 그네 이거 머리를 해야 돼요. V자로 그 소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야 돼요. 양쪽으로 저쪽에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 꼭지에 맞아가지고 거기 땅을 파고 창해를 딱 묻어놔요. 응? 그리고 창해가 가벼워요. 스프링인데, 근데 그 토끼 큰 놈은요, 끌고 가요. 딱 챙겨도 끌고 가요. 그렇게 줄을 매서 말목을 박아놔야 돼. 말뚝을. 박든지, 이런 몽둥이를 달아놓으면, 지가 가다가는 걸려, 못 간다 말이야. 그 하나는, 밤 12시 되는데, 토끼가 걸렸는데, 끄악! 하는 거요. 뭐 새벽 4시까지, 동네에서 잠도 못 자게. 내가 틀어놨더니, 그 새벽에 오니까 토끼가 찡겼는데, 이 근육이요. 이 뼈는 부러졌는데 근육 때문에 안 떨어진 거야. 덜렁덜렁 다리가 그래. 그래서 삶아 먹었어. 그때 이 복음 받기 전이야. 이 복음 받아도 모자먹는데 그래서 창의는 내가 그 시골 사기 때문에 성령도요 내가 다 알아 이거 창의는 이것이다. 짐승과는 틀리다 이게요. 그러면 창의를 놔도 짐승이 안 잡히면 소리가 안 나고 안 되잖아요. 잡힌다 이게요. 그 하나님 마귀를 보냈는데 잡혔다 이게요. 사마리아 잡혔다 이게요. 그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창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근데 이 성품이 남아서 선악과 질이 그 탐심이나 돈이 남아서 그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해야 돼. 그래서 6절에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루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나팔은 전쟁 나팔인데요.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통치하시는데 축복도 재앙도 하복이 하나님께 온다고 예레미야 가서 3장 8절에 말씀했어요. 하복이 응? 하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응? 예레미야 가서 3장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복이 하나님께 온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마귀도 비밀이 있어요. 짐승의 비밀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이에요. 7대법인데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2700년 전에 2800년 전에 그 시대 사마리아 선지 누구예요? 아모스죠. 아모스밖에 없죠. 호세아도 갔어요. 그 아모스죠. 그럼 이 시대에 지구촌에 세매장막에 하나님이 다시 연하겠죠. 그게 이 아모스 재단이 이 시대의 선지자 재단이란 말이죠. 그 다른 교회는 사도의 교회에서는 예언설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우리 책을 사가잖아요.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예수가 사자요. 유다지마 사자라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이 땅이 다 박살나요. 그 지금은 재림 안 하니까 큰 소리 치지 마귀 때들이. 주님이 구름 타가면요. 이 지구는요. 완전히 막 학계의장 조직같이 막 뒤집어 퍼버려. 하늘과 땅에 막 육지가 진동되고 막 뒤집어져. 그런 날이 올 때에 살아남으려면은 우리 몸이 불 속에도 안 죽는 신창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아모스 말이 내가 농사 짓다 봤는데 하나님이 날 보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 아들도 아니야. 난 농사꾼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날 보냈는데 내 말 들으라고. 근데 그때는 못 들어요. 왜? 성신이 안 왔거든요. 성신하면 들어요. 우리도 저도 농사 짓다 왔지만은 이 말씀 전에도 안 들어요. 내가 50년 지금 목회했거든요. 나이가. 예? 26부터 내가 목회했다고요. 예? 나도 늦지. 어떤 사람 20살부터 했다는데. 예? 그러니까 76세니까 50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왜 교인이 이렇게 적어요? 순봉교는 하루에 200명 쏜다는데. 한 주일에. 예? 나는 50년 했는데 200명도 안 되는데. 그 뭐 잠자는 거에 뭐 하는 거요? 순봉교 80만 이렇게 80만 다 줘도 우리 교회 하나가 안 바꿉니다. 예? 그렇다면 80만에 1대면요 우리가 200명 얼마 교인이 얼마야 지금요? 수도 없이 많잖아. 예? 죽적이 백감에 뭐 합니까? 알고 하나가 해야지. 응? 다 협상주의 다 보려고 하는데. 예? 그 교회는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로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인데. 예? 그런 줄 알고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9절에요. 자,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강포하여 이르기를 세상이죠.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거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 마귀가 집중했어요. 어디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에 마귀가 우리 교회 집중했다고 지금 왜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려서. 예? 그러니까 다림줄 안 잡으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뭘 보고 듣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뭐 보고 들어도 저기 용이로구나 알아야 되지. 용 따라갈까요? 싸워야 되지. 사상전쟁인데.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남을 죽이고 찌르고. 마귀를 심부름, 마귀 심부름꾼이야.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바른 일은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을 남 살려야 돼. 남 살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그래서 마귀 국가는 다 대적인데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래 아수르 바벨론이 다 잡아갔어. 사마리아 유다를요. 그 당시에 보여줄 때 오늘도 5개월 터지면은 알곡만 남고 줄적에다 잡혀갑니다. 수정통치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면 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피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내면 입으리라. 알곡은 차단해요. 알곡은 안 버려요. 그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어디인지 몰라도 13만 4천이 있어요. 그 5개월 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방송망, 인터넷이, 예? 스마트폰에 나온 거예요. 그 어제 나이 많은 서울의 원로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것 같아. 80 넘어갔다. 음성 들어보니까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스마트폰으로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래. 그 있지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네이버에 가서 들어? 네이버에서 수록발로 성경 치면 나와? 난 그것밖에 몰라.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 되는가 봐. 다시 전화 안 오는 거 보니까. 응? 또 일산에 또 원로 목사가 또 전화 왔다, 이렇게. 응? 나 잘한다, 이렇게. 난 잘 모르겠는데 누군지. 하도 많은 사람 겪어봐가지고.
그 왜 그럽니까? 왜 이 조용한데 자꾸 새일을 찾습니까? 때가 가까웠다 이거죠. 숨은 종들이 있다 이거예요. 연락이 돼요. 그러면 러시아고 내가 한국 가서 죽으면요. 그래도 가만 앉았을까? 쫓아오겠지? 그 초막절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이 따블시스 사람들.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바른 일이 뭔데? 아모스서 읽어야 돼. 읽고 들어야 돼. 내용을 알아야 돼. 금송아지 버리고 아모스가 받은 다림줄만 다림줄이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보좌인은 예수님 가지고 계시죠. 그 예수님이 땅에 다림줄 줘서 한 사람 받았어. 하나는 이렇게 먹통 받았어. 먹취하고 있어. 수류밥에 손에 다림줄 머리돌이 있어요. 이거 목이 빠져도 믿어야 됩니다. 누가 목대기에 빠지니까 목이 빠져도 이거 믿어야 돼. 메뚜기는 땡이면 목 빠집니다. 그 사람은 잘 안 빠져, 이게. 목이 빠져도 이 다림질을 버리면 안 된다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자, 우리 수르바벨 재단은 전부 바벨입니다. 바벨은 마귀 편인데요. 네 힘을 세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사마리아 주변에 강대국을 믿었거든. 그 사람들이 강대국 우상을 그 강대국이 잡아가더라고요. 자기 새끼라고. 우리는 예수님 새끼죠. 그 예수님 시켜준다고요. 그 다림줄 예수님 거니까 다림줄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책임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의 목자가 목자는 예수님 목자지요. 목자는 양이 잡혀가도 양이 다 잡혀먹고 키만 떨어져도 목자는 그 키 쪽을 주소니 목자의 사랑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조각을 건지는 것 같이. 참목자는 그렇죠. 아, 내 양이 잡혀 죽었구나. 뜯어먹다 남으면 추소 온다고요. 불쌍해서.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비유할 때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어져서 도망갔어. 그 99마리를 집에 놔두고 이런 양을 찾으러 갔다. 목자가. 그 산 넘고 강 건너가서 양이 빽빽 울고 있다. 그 찾아올 때 기쁨이 아무보다 더 기쁘다. 예수 설교가 그 예수는 양의 목자이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생명을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 양이 잡혀 죽었다. 따붓이 다 잡아먹었다. 그 다 뜯어먹고 다리가 두고 남았다. 그 주소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한 교회 두 교회 한두 사람 모아도 세계 13세 되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자, 이 사실을 지금 사마리아가 잡혀가요. 아수르에게 그 미리 말해주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보응은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 좋은 게 뭐냐. 예수가 죄짐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집은 하나님이 죄를 안 봅니다. 왜? 예수만 보고 있어요. 독생자 보고 아이고 저님이 죽었다. 아, 저것이 지 백성 때문에 머리에서 가시가 안 쓰고 온몸이 다 상했네. 예수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3장에 야곱의 허물은 없어졌다. 폐역도 없어졌다. 왜? 예수가 다 맡았다.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서를 주면서 다시 연하라는 겁니다. 그 읽고 들으면 이제 데려간답니다. 이게 쉬워요. 예? 자, 영원구원은 십자가 바라보면 되네요. 노뱀 앞에 놓으면 살잖아요. 그 십자가 밑으로 예수가 십자가 저주받았으니 십자가하고 딱 붙어버리면 내가 살아나고 그 십자가 피로 사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 이 몸이 올라간다고요. 아, 지금 올라가는 건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되지. 미리 올라가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이게 숨은 비밀이라서 올라갈 사람만 이 말씀 귀를 기울이지. 눈이 떨어지지. 죽을 사람은 눈이 감겨 자꾸. 보기 싫어. 예언서 보기 싫어. 이 많은 예언을 다 읽고 들어가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수년이 걸려야 되지. 다 읽고 들으려면.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베델의 단들 금송아지인데 돈인데 물질인데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상하는 코끼리 이빨이요. 비싸요. 상하 상에 누우면요. 병도 안 된다케. 그래서 박태선 아들이 셋인데 코끼리 이빨로 상하 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돈은 800만 하나예요. 50년 전에 옛날 소리요. 예?
그래, 사다 놓고 살아도 죽었어. 죽었다니까요. 상하상도 소용없어요. 큰 궁들이 결단날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궁이, 사마리아가 에브라임이 장자지만은 아수르에게 세 번 잡혀갔어요. 예? 세 번 잡혀가서 390년 종살다 죽었다니까요. 그게 오늘 거울이에요, 거울. 오늘 부다교 애들 큰 설치지요? 수송 통지 가면요. 푸틴이가 다 잡아먹어. 하나님 허락했어요. 절대 세시대 못 갑니다. 하도 이 아모스서를 떠나면 세시대 못 가요. 세시대 가는 길은 아모스 7장에 다름질이 있습니다. 다름질 베푸고 용서 없습니다. 그 다름질 있으면 용서 받습니다. 살판 났지요? 13장선 가봅시다.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 형제 순교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 있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도 권세 참된 교회 없애려고 계율정책 쓰니 순교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순경답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드립시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려고 만물을 만드셨는데 뱀이가 삼켜버려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아담 후손들은 다 저주에 빠져서 죽었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을 베푸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어서 십자가에 저주받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참 진리로 자유를 주시고 자녀의 권세 주시고 이제 시험의 때에 고난의 품을 거쳐서 다림줄을 양식을 먹여주시면서 날마다 날마다 7.8기로 주님만 바라고 하고 있나이다. 이제 시온산 정부에 가야 되겠사오니 애굽의 길을 거울 삼고 어른들이 다 홍해는 건너왔지만 유월절 공로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것은 십계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죽었나이다. 피는 믿었는데 말씀이 없어서 약속당을 못 갔는데 오늘 기독교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지만은 다림질이 없어서 천년시대 못 갑니다. 주여 이 사실을 외쳐야 되겠는데 저희들 너무 미약해서 전도도 하지 못하고 게으른 가운데 있습니다. 격동을 주시사 날마다 날마다 밥 먹고 전도가 목적인 줄 알고 최전방에서 상처가 나도 쫓겨나도 욕먹어도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용기 백배를 주시사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모스를 보내신 아버지여 열지바 사마리아가 우상의 머리 숙일 때에 잡혀간다고 멸망한다고 예언했지만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우리 큰 거울인데 거울을 보고 우리는 아모스 동생이 되어서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는 변화성도되게 만들어주시고 이 시간 감사금 11조 받을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과 가정의 복 주시고 첫째 일며 되도록은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